Hello, welcome back again to my channel. And today, I'm gonna react to the episode 13 of Gary Beauty Top Blast. So, the new episode of Gary Beauty Clean is still not English sub, so I'm gonna watch this first. So, what's it look like? Check the settings, good. And let's go. 이 물통을 계속 올려놓고 가요? 아, 메인 스폰서. 아, 메인 스폰서, 예. 아니, 근데 그 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써 있긴 해요. He didn't know that. He didn't know that. Oh my god.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같은 분을 모셨죠? 바로. It's been a while to see them. 최태성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It's been a while to see him.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남성분들도 네. 자기만의 뷰티 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성 조상님들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패션과 미용에 네.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셨던 남성 조상님들의 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주제 들어오세요. 벌써 되게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아름다움을 꿈꾸셨을까요? 지금 남성님들은 거의 안 꾸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많이 꾸민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색감도 막 다르시고. 아니 뭐, 예, 맞아요. 적응해요. 네. 오, 그럼 오늘 선생님 뷰티 팁도 공개하는 건가요? 아저씨 뷰티 팁을 뭘 보여요? 아, 유명하네. 우와, 제가 한번, 이 파우치는 저희 모텔이나 호텔 가면 그 에머니티 He's really an oldie. 네,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네네. 이렇게. 또 이걸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2단계는 얼굴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3단계는 눈썹. 와. 네. Really sun effects. 중요한 게 있어요. 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와. 빵빵이 아~ 오~ 여기 M자 빵빵빵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아 처음 뵀을 때부터 너무 맞아요. 네, 제 취향이었거든요. 그때 주황색 쓰고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제 안경집에 이렇게 펼쳐두면 안경이 이렇게 나와요. 오, she had a, he had a lot. 빨간색으로 맞춰가지고 와우. 오늘은 이제 빨간색 옷이니까 이렇게 네. 요거 한번 진정한 패피네요.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저도 한번 써볼까? 오, 진짜요? 이제 여름에 I wanna try that. 짜잔. 오, 오, Zendaya looks like a nerd. looks like a nerd. 네. OOTD 맞게 핑크. 아, 핑크. 네. How about Manju? oh my god. Manger, I can stare at this kind of manger all day long. Seriously, no offense to Dara, but yeah, I can. Oh my god. And with her facial expression too, of course. Like, oh my god, she's really, really stunning. June. 사실 신라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검소하고 수수한 얕게 화장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화랑들은 좀 달랐어요. 네, 화랑색이라는 문헌이 있거든요. 거기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공은 얼굴은 백옥과 같고 입술은 마치 붉은 연지와 같고 맑은 눈동자와 하얀 이를 가졌고 말이 떨어지면 바람이 일었다. 이 남자를 지금 묘사한 모습인데 어떠세요? 상상이 전혀 안 되는데요? 그죠? 미츠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와, 저 모습! 오! 눈두덩이는 네. 그 당시에 진짜 유명했던 뭐 김유신, 관창 모든 분들이 다 얼굴에 화장 같은 것들을 하고 전장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화보 때도 저 정도는 안 하거든요. 화보 때 저 정도면 거의 하셨어요. 저런 화장은 언제 해야 된다? 좀 겁줄 때 해야 돼. 느낌? 그렇죠. 혹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갈 때 이렇게 얼굴 좀 가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뭐 싸운 적은 없는데 얘기하거나 무대할 때 이제 다른 그룹들도 많잖아요.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두껍게 아이라인을 바른 적은 많죠.
오야. 전의를 불태울 때 네. 한번 해보자. 나올 때 좀 진하게 가는 모습들이 화랑한테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화랑의 화장이 남성 화장의 출발이 아닐까. 저희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화랑들의 외모가 보통 출중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남성들도 저렇게 예쁘게 했을까요? 뭐 일단 외모가 그렇게 출중해 보이는 건 참 역사 왜곡이라고 보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배우를 뽑으니까. 혹시 그 영화 안시성 보셨어요? 안시성? 그 성주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안시성 성주 이름이 뭐였죠? 야, 아니 안시성 성주 저렇게 잘생긴 사람을 안치면 어떡하냐 저거. 그걸 딱 본 순간 이게 역사 왜곡이다 이거 진짜. Yeah, that's, you know what, when it comes to the historical dramas or movies, this really thing that it's not historical accurate. It's because of the faces. It's because of the faces and also not accurate that all the people in history before are all handsome and pretty. Like, I'm not generalizing, not all. Because there's some people really, really handsome and pretty. So, yeah, when it comes to this, like, it isn't really untrue, but, yeah, but the history, the story, it just making it true. Like, it's making a part of it. Like, it's really part of realistic fiction. When it comes to historical dramas. 출중하니까 그런 거고 얼굴이 좀 이렇게 잘생기지 않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어떤 이 화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좀 돋보이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아, yeah, the accessories. 신라 시대 때는 금으로 된 장신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화장에 신경을 썼다면 옷이나 다른 액세서리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신라는 골드에 나갑니다. 귀걸이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했다 그래요. 네, 이건 뭐 사실 신라뿐만이 아니라 뭐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주변국들도 남성들이 귀걸이 하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제가 귀걸이 하고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귀걸이 하고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네, no comment.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상하네, 진짜. 자, 두 개의 지금 사진이 있죠. 이 남성 거, 여성 거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골라보세요. 여성 쪽과 남성 쪽이 좀 달라져요. 제가 평소에 하는 거랑 비슷해서 왼쪽? 근데 네. 왼쪽이 더 크기가 커서 덩치가 큰 남자분들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왼쪽에 있는 건 지금 좀 네. 둥근 형태죠? 네네네. 그 태환이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뾰족하면서 좀 날렵하죠? 아, 그러네. 둥근 형태는 주로 여성들이. 네, 좀 뾰족한 형태는 남성들이. 오~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 좀 세환식인 것 같고, 요쪽이 좀 세환식인 것 같고, 신라 남성들도 간에 달았고, 좀 바짝바짝 빛나는 이런 귀걸이를 많이 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당시에는요, 이것을 사랑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복주머니 돈이 있나요? 복주머니 같은데, 어? 어머, 향기가 나요, 향기가. 오, 좋은 향기. 그죠? 향낭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진한 뭐 꽃잎을 네. 뭐 기름에 잰다든지 동식물 또는 광물질을 이렇게 기름에 용해서 so this is the old style of perfume back then. 어려웠을 거예요 만들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물질 그 자체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런 향낭이 좀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향기 그 짙은 그 식물의 어떤 줄기 이 뿌리를 말려가지고 가루를 낸다든지 또는 이제 광물 일부를 이제 빻아가지고 만들어 사용한 거죠.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되게 힙할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옆에서 참. 와, 이쁘다. 향이 어디서 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방금 하신 대로 이렇게 허리춤 같은 데 이렇게 차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펄펄펄펄펄 향이 나겠죠. 너무 완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향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어떤 그 멋을 내는 그런 수단뿐만 아니고요. 종교라든지 제사 의식 때 그런 데서 유래한 어떤 모습이고 또 이제 뭐 또 부부간에 또 사랑을 하는데 용도로 신라 시대 남성들이 화장에 향수까지 정말 화려한 시대였네요. 그런데 They're precious, precious back then. Oh my god. Like, seriously, I love this one. I love this one so much.
신라시대 남성들이 화장에 향수까지 정말 화려한 시대였네요. 그런데! 예. 신라시대는요, 이 시대라면 아유 그냥 순하네, 요 정도로 그래요? 신라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를 고려. 아, 네, 죄송합니다. 고려는요, 기본적으로 정말 럭셔리의 시대예요. 우리 고려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고려. 고려. 고려 청자. 청자, 그렇죠. 얼마나 화려해요. 네, 그러네요. 게다가 그 안에 있는 그 무지갯빛 빛나는 걸로 이게 딱 자기에 딱 실어가지고 만들었던 나전칠기하며 심지어는요, 그 집에 옛날에 기와 있잖아요. 네. 기와를 청기와로 올리기도 했어요. 다청하네요. 정말 제가 볼 때 이 역사 속에서 명품 시대다. 아, 그럼 신라시대처럼 화장은 하지 않고 화려한 물건들이 많았던 거네요? 너 화려한 물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화려해야지. 그러니까 신라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진한 그런 화장을 하는 모습들이 고려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우. 짜잔. 뭐가 들어있는데? 푸딩인가? 어, 약간 좀 맛있는 냄새인데? No, don't eat it. 그 꿀 섞어서 만든 거다. 그렇죠. 안에는 막 쪄가지고 꿀을 섞어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연약, 연약. 오. 발라봐요? 뜨뜨이 한번 발라봐요. 오, 먹을 수 장난 아닌데요?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모습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쫀다. 어, 네. 스크럽 되나? 아닌가? 뭘까요, 이게? 이게 이제 곡물이겠죠, 곡물. 네. 지금 쌀가루라든지 꿀, 그리고 마늘 같은 거. 아, 어쩐지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떤 맛일까? 맛있어. 소스 맛이야. 게리 뷰티 톡플러스. 어, 꿀팩이라고 하죠. 팩이구나. 네, 네, 꿀 찌꺼기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얼굴 바르면 좀 팽팽하게, 건강하게, 탄력 있게. 너무 신기하다. 기록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송나라 사신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면약골을 집어넣고 네. 온 사신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어메니티를 이렇게 올려다 놓은 거예요. 사신들은 남성일 거 아니에요. 네. 남성들도 이렇게 바르시라고 올려놓았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와, 네. 신기하다. 그럼 이 그릇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 그릇이라든지 또 이렇게 면약, 또 이렇게 미안수 그릇 네. 이런 다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된 거죠. 용기들도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죠? 네. 실제로는요, 이게 지금 이제 청자일 수도 있고요. 네.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런 럭셔리한 화장품 그릇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와, 진짜 예뻤겠다. 와. 왜냐면 전지를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릇들이 필요했고 명품에는 무엇이 있다? 디테일이 있습니다. 오, 디테일, 예. Yeah, 그렇다면 yeah. 완전 꾸꾸꾸 스타일 말고 약간 꾸안꾸 스타일의 조상님은 안 계시나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아, 그걸 꾸안꾸라 그래요? 네. 그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아... 이 당시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제에서 높은 계층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얼굴이 하얗다? 이건 양반의 특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흰 얼굴로 가꿨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이리 오너라 꽃꽃자. 당연히 알죠. 어디 나온 거죠, 이게? 춘향전. 정답. 아, 역시 가수님들이요, 다르시네. 네. 이몽룡이잖아요. 네. 이몽룡이 춘향이를 만나러 갈 때 조선시대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갔을까? 여기 그 대목이 나와요. 분세술을 했답니다. 얼굴이 좀 더 하얗게. 역시 데이트 전에는 꾸며야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신라시대나 이 고려시대와는 좀 다르게 일단 얼굴 화장 같은 경우 진하게 안 했어요. 왜냐면 조선시대는 유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점잖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막 시뻘겋고 막 쿨하고 이런 거는 조선 선비들한테는 좀 안 맞는 스타일. 그래서 아까 꾸안꾸 스타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머리 상투? 피부, 피부는 했고 뭐 약간 막 가세 막 뭐 붙이고 이런 거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뭐 수염, 손톱, 피어싱, 타투 타투가 뭔가 가능한데 지금 막 던졌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있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침 뭔가? 얼굴 자체를 아주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일반 상놈들하고 난 다른 양반이야.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바로 오. 오. 수염이구나.
했지만 백성들이 그 일하면서 이렇게 그 농사 지으면서 이거 못 만들거든요. 네. 길면 길수록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 양반이야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No, imagine Major would have a beard. Oh my god. 그때는 소박함을 강조하던 시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꾸안꾸가 되었을까요? 자, 퀴즈. 조선시대 남성들은 귀걸이를 했다 안 했다? 분명히 아까 I think no. 했겠죠? 했다로. 정답은? 했다! 오, really? I'm not much of history guy. 확실히 수수하네요. 신라시대,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정말 소박하고 검소한 그런 모습들인데 어쨌건 간에 남성들도 귀고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게 또 향은 필수였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 이런 것들도 했고요. 그런데 양반 자제들이 이게 귀고리나 이런 장신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세종 때 이거 너무 사치다. 금과 은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대부 자손들의 귀고리 등을 제외하고는 일절 사용을 금하며.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대부 자제들의 그 이 귀고리는 일단 할 수 있다는 말이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조선 중기까지만 남성들이 이제 귀고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이 부채도 그럼 꾸안꾸 아이템인가요, 이게? 아, 이 조선시대 that's one of the famous. 화려하네요. 화려하잖아요. 아, 이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잠깐만. 아까 제가 뭘 차고 다닌다 그랬죠? 향이나. 네. 나의 향이요. 이런 건 주잖아요. 네. 부채 춤도 많이 추잖아요. 맞아요. 근데 콘서트에서 그럴 수 있겠다. 오, 오, 예. 아. I'm so glad that Major mentioned this and they insert that legendary full moon. Oh my god. 되게 잘한다. 저도 콘서트에서 그럴 수 있겠다. 춤을 췄었어요. Oh my god, I love it. 아무튼 뭐가 있냐면 You still so cute, Major. 네. 양반 남성들한테는 뭐 거의 필수적이 겉에다가 이렇게 이제 둘러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네. 이런 어떤 모습들. 이쁘다. 그죠?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살짝 네. 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잘 어울리네. 오, it's really good at her. 근데 이 가슴이 검소한 부자친 것 같은데 밑에 뭐지? 거기서 달려 있네요. 사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에 들어가는 재료 이게 뭘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거. 대나무? 이것은 바로 말총입니다. 말총? Really? 말총 뭔지 모르죠? 네. 말꼬리. 아오. 그걸로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데. 아 이거 자체가 That's why.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주면 또 소박한 자세에 귀한 장신구라니 이거 진짜 비싸 보여요. 여기에 옷 같은 거 있잖아. 옷, 네. 옷.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리면요 집 한 채 가격 나옵니다. 와우. 그 정도는. 근데 번쩍번쩍 화려한 그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네. 시즌이.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번 써볼까요? 예. 오, 나름 와우. 이 그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잘 어울리시네요. 역사 속 남성 뷰티라고 해서 투박하거나 단순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화려한 것도 많고 무엇보다 디테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배워야 할 팁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남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구나. 게리 뷰티 또 플러스. 아, 너무 재밌었는데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한 마디 더 해도 돼요? 네. 오늘 지금 남성이 화장이나 장신구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시대에 왜 남자들이 왜 화장을 하지? 또 여성들이 왜 화장 안 하지? 라고 또 이상하게 또 보는 시선들도 있고 역사 속에도 보면 알겠지만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했던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 욕구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우리 시대의 어떤 그 모습들, 문화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t's good, that's good.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얘기 들려주실 거죠? Gary PT 너무 좋아요. Look at me just smile. Oh my god. 네. Gary PT Talk Plus. So there's no benefits. Okay, that's good. So this is a really great episode. Like, he's back again, and there's a this interesting story about the history, the man's beauty. History way, way, way back then. It's really, really interesting. And this is really familiar because I watched some historical dramas and movies, and it's really, really familiar to some accessories, especially in God. And yeah, this midgets and facial expression, and it's so, so good in that. So yeah, it's really, really good episode. So yeah. So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see you next time. Bye-bye.